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연방의회는 실업수당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월요일 오후까지 휴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관련 병원 데이터 관리를 질병통제국에서 보건복지부로 갑자기 옮긴 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줄어드는데 입원율은 늘어난다는 등의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이는 환자 치료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관장하는 민간 회사는 어떤 경로로 이 일을 맡게 됐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지역구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방금 그 파우치 소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s every level government, including the federal government, doing everything that they can to do this? And if we are not, the American people deserve to know why. So, Dr. Fauci, I wanted to go back to you here, because I just to be clear, when I asked you this, and you said that within the capabilities that we were, I wanted to ask you, would you say that our response at the federal level to this crisis, would this be considered in your mind, withdrawing on all your expertise, Is this the gold standard of responses that our federal government? 네, 지금 연방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서로 그 블레임 게임을 하지 말고 이것이 공정했는가 하는 것을 앤디 김 그 하원 의원이 파우치 박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합리적인 타임은 내년 말이 될 것이라고 존스 홉킨스 교수들이 지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여론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벽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어제 아침 대선 연기를 띄워본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의 1인자와 2인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그룹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것을 지지했던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공동 창업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파시스트적이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 홍콩에서 일어날 모양입니다. 홍콩 행정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9월의 선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 후보가 대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홍콩 선거 연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레스토랑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좀 전에 잠깐 들어보신 대로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이유는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음성이나 의정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 지금 다시 얘기를 지금은 질병통제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진행이 된 시점입니다. 해서 질병통제국장과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계속 그 강조를 했었던 것이 지금 그 바이러스는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오늘 NPR 방송이 특별히 취재를 해서 심층 그 보도를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일반인들에게 데이터가 어떻게 접수되느냐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병원을 옮기는데 너무 그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질병통제국장이 그 같은 그 데이터가 갑자기 이달 초에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질병통제국에서 관리하던 것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데 그 사이에 또 민간 회사가 하나가 들어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병통제국장은 본인이 개입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앤디 김 하원 의원도 이게 총체적으로
좀 통일된 그런 그 연방 정부의 정책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That includes $25 billion in additional funding for testing and tracing. I'm still hearing that a lot of that hasn't been used. So I wanted to ask you if you have knowledge of how much of money has been 돈이 이미 배당됐던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테스트라든가 테스트 받고 확진된 사람에 대한 그 추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미흡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처음 당하는 일이라 미흡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책적인 것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것까지 내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And county health departments literally within 2-3-4 weeks and that's been all distributed. 지금 질병통제국장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Do you have thoughts on using rapid antigen testing or paper strip testing things like that that 지금 오늘 보니까 앤디 킴 뉴저지주 3지구죠. 하원 의원의 그 포커스는 계속 테스트 여기에 맞춰졌습니다. 각 의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포커스를 두는 것 같고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Third component of the NIH strategic plan, the RADx, which is about $500 million to develop exactly the kinds of tests that you're talking about. Rapid point of care, highly. 네, 뭐 돈이 배당되고 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답변을 했고요. 오늘 이제 뭐 저는 앤디 김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하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그 중요한 이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한동안 머물 것이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Disappear 하지 않는다. Sometime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이것은 좀 그 부정적인 그 견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백신이 올해 말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 올해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이 개발되고 생산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시작하고 한 몇 주일만 의견들이 조금 우왕좌왕했지 그 뒤에는 큰 줄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백신에 대해서는 존스 홉킨스가 이 분야에서 아주 그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존스 홉킨스의 소속 교수 몇 명들이 그 CBS 등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곧 개발이 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 정치적이 됐기 때문에 이 백신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앞서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민간 그 제약회사를 지원을 하면서 만드는 그 백신이 과정도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하니까 물론 24시간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으랴 싶어서 안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닥터 나우바지브 존스 홉킨스의 그 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백신이 나오면 노약자들을 그 먼저 맞으셔야지 되고 헬스 워커도 맞으셔야지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뭐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일을 오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맞아야지 되는데 이게 다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또 생산의 여러 가지 문제 오늘의 미국에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서는 2021년 내년 말부터나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다. 개발이 되고 생산이 시작이 돼도 going to be a big challenge. 아주 큰 도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역시 존스 홉킨스의 또 다른 그 교수의 지적을 보면은 이 백신이 프리라는 것을 백신을 정부에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놓아줄 때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닥터 모니카 솔지
스파나, 제가 중 미들 네임은 제대로 발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백신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모든 그 병원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지금까지는 질병통제국, 질병통제국장이 앉아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부통령과 나는 의논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배제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이제 병원들이 모든 데이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환자실, 그리고 병원이 갖고 있는 침대, 또 호흡기, 그 밖에 여러 그 의료기구들이 얼만큼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업데이트를 빨리 해야지, 만약에 우리 병원이 꽉 차고 그랬을 때 옆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뭐 체인 스토어에만 가도 그 스토어에 물건이 없으면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컴퓨터로 클릭해서 아 이거 뭐 버뱅크 지점에 가면 있는데요 하면 가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화까지 해주잖아요. 세이브해달라고.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는 질병통제국이 맡아왔는데, 그런데 이게 7월 초에 갑자기 보건복지부로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한 민간회사를 넣어서 그 민간회사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로 병원이 바로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해버렸는데, 질병통제국장은 그 결정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노티스를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불과 며칠 말미를 줬기 때문에 병원들도 너무 혼돈되고, 질병통제국장관 통제국과는 적어도 15년 동안을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NPR 방송의 취재에 따르면 병원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질병통제국에 그 같은 것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바꾼 이유는 백악관에서는 더 투명하고 더 빨리 그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쉽게 잡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병원 측에서는 질병통제국은 일주일에 3번 업데이트를 했답니다.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스 홉킨스보다도 더 많다, 더 또 많이 치료됐다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좀 질병통제국이나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확인까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린 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정확하다던가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번도는 아니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별 불만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뭐 하루에 몇 번씩 하겠다고 처음엔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그런데 하루에 몇 번은 커녕 뭐 일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은 업데이트도 돼 있지 않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애미데이드 같은 경우는 병원의 그 병원 능력의 148%를 차지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그 능력 이상을 하는 거예요. 거의 50%를 어디로 보냅니까? 해서 카페테리아도 뭐 무슨 뭐 전부 다 병상을 채워놨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정보가 없어서 어느 병원으로 이 환자를 가까운 이웃병원이나 다른 커뮤니티 병원으로 보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7월 중순부터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애리조나 같은 데서 질병통제국이 관장을 할 때까지 환자가 얼만큼이고 입원율이 얼만큼이다 하면은 이게 완전히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달라지는데,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는 환자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요. 그 불과 뭐 일주일 사이에 환자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또 병원 입원율은 높은 것으로 나오고, 믿기가 굉장히 의존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게 다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그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텔레트래킹이라는 민간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다 뭐 웬만큼 보고를 하면은 뭐 날자료로 그 데이터를 보고를 하면 여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주기도 하겠죠. 병원에서 꼼꼼히 다 해서 보건복지부로 직접 보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 텔레트래킹이라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증명이 되지 않았고 왜 이 일을 맡게 됐는지도 모른다. Unclear. 이게 지금 NPR 방송. 왜 이 같은 정부와의 계약을 하게 됐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29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입원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지금 주에 따라서 다르고요. 조지아주나 뉴멕시코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애리조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질병통제국에서 보건복지부로 자료가 넘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뭔가가 자료가 얼핏 봐서 계산을 하면은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50개 주 가운데 22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전부 이 보건복지부 이 코스를 바꿔라. 이렇게 해서는 우리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나 좀 전에 그 청문회에서 들어보니까 그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국장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계속 질병통제국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병원과 직접 연관해서 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백악관과 또 이런 각 그 부처요. 보건복지부라든가 질병통제국이라든가 아니면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는 같은 라인이고요. 그런데 질병통제국이라든가 그 전국보건연구소라든가 이런 그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있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팀들과 백악관이 계속 그 뭔가를 합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백악관이 그 배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저냥 넘어가도 될 일이라면은 모르지만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이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실제로 그 셧다운을 할 때, 그 스테이 앳홈을 할 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한 50%밖에 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그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스크 거리 두기뿐만이 아니라 무슨 가글 같은 눈에 쓰는 이런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그 아이쉴드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사회와 유명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최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 아주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비교일 수도 있고요. 그냥 글쎄요, 대통령은 그냥 허실삼아 던져본 얘기일 수도 있으나, 목적이 있는 허실삼아 던져본 트윗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그 공화당 의원들, 제가 세어본 의원들만 하더라도 10명이 넘거든요. 이제는 이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면, 멀어져야지만 된다면 멀어진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공화당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그 공화당 내부의 그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참에 그 미국의 헌법 조금 들여다볼 수도 있겠고요. 아웃라인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우편투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연기, 이 트윗이 그냥 스쳐가는 것 같지가 않고요.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그 공화당의 방어벽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어벽이 조금 약해지거나 그 무너지고 있다. 벽돌이 또 한 장이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어제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직접 가서 투표를 못해서 우편 투표가 많이 늘어나면은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긴다. 선거를 연기하면 어때? 하고 물음표를 세 개를 붙였더니 금방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뭐 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있었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안을 좀 돌리고 싶어 하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너무 나쁘다는 그런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15분 뒤에 트윗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제 그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의
그 장례식도 있었고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늦게 도착을 해서 이 그 교회에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지 않고 본인이 연설할 때야 예배당 안으로 그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이슈를 돌리는 것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그 공화당에서도 뭐 이거 이렇고 저렇고 대통령을 이제 그 방어하고 보호하다가 좀 면이 안 서는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반응이 나오니까 대통령도 바로 아니 내가 무슨 뭐 선거를 연기하자는 것보다도 그 우편 투표가 위험하다는 것이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저런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 보면은 그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맥코넬 네벌 하원 공화당 케빈 맥카피 대표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네버라고 얘기를 했고 라마 알렉산더 테네시 굉장히 그 공화당에서 온건한 분이죠. 이분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고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요. 이게 딜레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척 그레슬리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 rule of law 법을 지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이 대통령에게 한 말이에요. 공화당 대통령에게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통령 친구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대통령 친구인데 그런 말을 했고 대통령과 같이 예비선거에서 겨뤘던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은 He can suggest whatever he wants. 원하는 것 대통령은 다 뭐 제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law is What it is. 법은 법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뭐 여러 말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저런 거 할 수는 있지만 법은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많은 의원들이 그 뭐 너무 많아요.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는 텍사스 의원들이 말하는 게 자신의 지금 정치적인 입장과 그런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아직도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텍사스주에서 그리고 티파리가 지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티파리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고 엊그제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의사들이 뭐 가운 입고 기자회견한 것도 티파리가 만든 것이고 해서 테드 크루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거에서의 그 사기는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선거는 그렇다고 연기돼서는 안 되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양쪽에 줄타기 다 하고 는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no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미치 맥코넬 원래 공화당에서 대통령과 뭐 사이가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에게 반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또 되니까요. 이 사람은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했고 공화당의 그 후보로도 나왔다가 오바마에게 떨어졌고 뭐 이런요. 밀 롬니 같은 경우는 그 올림픽도 잘 유치를 했고 밀 롬니는 그 밀 롬니가 뭐라고 했던가요? 나는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나는 우편 투표 팬이야.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그게 사기다고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난 우편 투표 팬이야. 밀 롬니도 우편 투표하고 대통령도 우편 투표하고 그 나온 비디오를 보니까 200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편 투표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건 나왔거든요. 그때는 왜 직접 가서 투표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밀 롬니는 나는 우편 투표 팬이야라고까지 얘기를 그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말을 조금 바꾸기는 했는데 그 뒤에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를 보면 어떤 기고문이 실렸냐면은 Federalist Society 뭐 긴 그 이름이 있는데 이걸 약자로 줄여서 Federalist Society라고 하는데 이제 한 회원이 7만 명 넘고요.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공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회원이고 Federalist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해서 가장 보수적인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지를 했었고 탄핵 때도 물론 지지를 했었고 그런데 이 Federalist Society의 공동 창업자 한 5명이 창업을 했는데
그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인 이분은 그 법대 교수예요. 노스웨스턴 법대 교수인데 스티븐 칼라브레시 이분이 뉴욕 타임즈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건 오피니언 리더건 또 진보 오피니언 리더건 중요한 그 오피니언을 발표할 때는 항상 뉴욕 타임즈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때는 USA Today도 쳐주지도 않아요. 부수는 많아도 신문 부수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를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 독재자야, 그리고 반대파는 완전히 숙청하기를 원하는 그 이태리의 그런 그 파시스트야라고 얘기를 할 때도 정치적으로 과장이 심한 위선이라고 반박을 해왔는데 이렇게 대선 날짜를 연기해야지 된다고 띄워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파시스트적이다라고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를 공동 설립한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우편투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의 우편투표는 당연히 고려할 만한 일이지 그리고 우편투표를 전체적으로 하는 지금 다섯 개 주는 우편투표만 하고 있으니까는요. 뭐 워싱턴 오레곤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편투표가 의무가 아닌 주도 점점 우편투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는요. 그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또 주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이게 또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화당이 대통령에게 그건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 공화당 정치인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떨어뜨려야지 된다. 선거에서 제가 지금 긴 오피니언을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요. 미국에서 그 선거는 11월에 첫 번째 화요일이지만 첫 번째 화요일이 만약에 11월 1일이라면은 1일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화요일이 투표 날짜가 되거든요. 그게 1845년도에 정해진 겁니다. 1845년도에 노벰버에 그런. 그리고 지금 이 교수도 얘기를 하는데 남북전쟁 때도 투표가 이루어졌었고 무슨 그 세계대전 때도 또 대공황 때도 그리고 테러리스트 예 테러 공격을 미국이 받았을 때도 선거는 치러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선거가 그 굉장히 올해 연기가 된다면 만약에 12월 달을 넘기면 1월 달에 의회도 개원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도 1월 25일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저히 그 대통령의 이 말은 탄핵감이다. 이게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공동 창업자가 창립한 사람이 한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홍콩은 한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홍콩은 9월 달에 있는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홍콩과 미국은 여러 가지 시스템과 법과 또 홍콩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9월 6일에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같은 이유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홍콩의 뭐 자세한 정치 상황을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민주적인 후보 뭐 예를 들면 에디추라든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압승, 대승, 랜드슬라이드 승리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홍콩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서 어떠한 압박, 압제를 당할 때는 항상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홍콩에 있는 어떤 대학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들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중국 공산당 쪽으로 어떠한 그 심리적인 부담, 압박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Chinese University 홍콩에 있는 조 교수네요. 마 느걱이라는 이 조 교수는 홍콩이
최근에 그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잘 잡았고요. 늘어나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가고 일하러 가고 대중교통수단도 다 정상 운행을 하는데 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하는데 왜 투표만 할 수 없는가.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 아닌가. 홍콩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이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하니까 딱 차고 들어가서 홍콩 선거는 예정됐던 시간에 진행돼야지 된다. 만약에 홍콩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이 이 홍콩을 그 압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산당 시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대선 연기 트윗 띄워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떤 이슈라고 느껴지세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틀란틱 오션 그쪽으로 계속 그 허리케인이 한 1, 가장 낮은 단계로 해서 북상하고 있거든요. 아침 지금 8시경 그 현지 시간으로 보니까 이쪽 이제 아틀란틱 오션이 있고 걸프 오브 멕시코가 있고 플로리다 쪽에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점점 올라가서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지역까지 갔나요?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방문을 한다. 허리케인 그 때문에 라고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치 워닝. 아무래도 이쪽부터 그 내려가니까는 그 미국 남부 남쪽부터 뭐 쿠바 이쪽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플로리다 남부 쪽이 좀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뭐 주말에 오늘 주말 맞죠? 저는 어제가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플로리다를 방문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원은요, 어제 이런 것 보고 이제 정치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그 실업수당 $600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나중에 소급을 하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죠.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화당의 위스콘신이 지역구인 그 론 존슨 상원 의원이 빨리 그 통과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원하고 있는 현재의 $600에서 일주일에 $200를 주는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요.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척 슈머 그 상원 원내대표가 확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척 슈머가 상원인데도 이제 그 민주당의 하원 쪽에서 내놓은 이런 것을 들이밀었더니 그게 되겠습니까?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는 확 막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의회에서 그 휴회하고 지역구로 돌아가고 뭐 할 일들 많잖아요. 뭐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일정 다 잡혀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은 이제 뭐 일을 뭔가를 했다는 것은 보여줘야지 되고 해서 어제 깨고 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 별일 없고요. 해서 월요일 오후 3시까지 휴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화당 아닌데도 공화당 의원 상원의원 뭐 50명 조금 넘는데 그 가운데서 20명이 반대래요. 반대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3월 달에 통과시킨 게 2조 2천억 달러고 이번에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올려서 3조 달러 하자고 하고 공화당은 1조 달러 하자고 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테스트부터 학교 지원안까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은 주정부나 시정부 같은 데다가 조금 더 줘야지 된다 하고 공화당은 그거 아니고 그건 안 되고 이제 그 다시 경기 활성화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 업주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해서 소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너무너무 먼 겁니다. 갭을 줄이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3시에 그 오기는 오겠지만 이분들도 지역구에 내려가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어제 그 GDP가 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뭐 30% 이상 마이너스가 났는데 뭐 30% 이상 마이너스가 났다고 이게 3분의 1로 뭐 그만큼 뭐 이렇게 계산되는 건 아니고요. GDP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나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지난번보다 민주당도 계산하고 공화당도 계산한 겁니다. 1조 달러보다는 많이 드려야지 될 것 알고 있고 민주당도 더 많이 받아야겠길래 3월 달에 한 2조 2천억 달러보다도 많은 3조 달러 카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월요일에 그 3시 이후에 양당 그 의원들이 또 어떠한 것을 할지 그 사이에 지금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그 받고 있는 사람들 3천만 명 넘잖아요. 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오늘 이게 끊기면 수입이 50%에서 70%까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휴회했다 하더라도 이제 지도부에서는 어떤 형태로 서로 그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월요일까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말에 그 뉴스는 새로운 것에서 없을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캘리포니아 피자 치킨. 왜 이 방송을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듣고 계시겠죠? 그 동네에 추억의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캘리포니아 피자 치킨의 스페셜한 뭐 샐러드 참 맛있어 했는데 파산 선고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이 정도로 큰 거죠. 그리고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나서 200군데 스토어는 문을 닫는답니다. 1985년도에 만들어져서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회사를 좀 누가 사주세요 하고 살 사람을 찾고 있고 그 빚이 많네요. 그래도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그 규모에 비해서는 4,700만 달러 빚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베버리 쇼핑센터의 1층에 있었던 그 식당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도 있나요? 없어졌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그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이 있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뭐 인도 싱가포르에도 있고 필리핀 멕시코에 뭐 당연히 있고 일본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 페이머스한 식당 체인까지 파산 선고를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테스트 지금 계속 청문회에서 테스트 얘기 앤디 김 하원 의원도 테스트에 관해서 물어봤잖아요. 테스트가 왜 그렇게 처음에 안 됐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베니티 페어를 잠깐 그 읽었었는데 100% 읽지 못했습니다. 그 베니티 페어가 보도한 것이 이런 것이 포커스였습니다. 처음에 테스트를 처음에 실패했었을 때는 이제 그 테스트에 관한 그 총책을 뭐든지 요즘엔 다 처음 나오는 이슈는 대통령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가 맡거든요. 자레드 쿠슈너가 맡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당 정치색이 강한 곳에 퍼지고 당연하죠. 도시고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는요. 시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아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 설명이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지역에서 많이 퍼지면 꼭 공화당 사람들만 케어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는 게 있다기보다도 아 그렇게 되는 경우 뭐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에서 유권자들이 그 주지사를 비난하겠구만. 주지사를 비난하고 정치적인 환경이 안 좋아지겠구먼 대통령의 생각이랍니다. 쿠슈너에게 보고를 받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나에게 유리하게 되겠는데 정치적으로 그래서 테스트를 멈춤 했었다는 그런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그대로 나오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보다도 뭐 아니고 그냥 사라질 것이다 하다가 증권시장 무너지면서
아차 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마스크 쓰는 모습도 뭐 한두 번 보여주고 하는 것이 썬벨트로 들어가면서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잖아요. 농장 근처로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 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좌레드 쿠슈너라는 사람이 이 테스트 이런 그 폴스를 맡아서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정치나 뭐나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에 관한 뭔가를 만드는 건데 거기도 다 비즈니스맨 억만장자로 채웠다는 거거든요. 베니티 페어의 그 심층 취재 결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몇 시간 더 진행이 됐었던 그 조한 루이스 조지아주 연방 그 하원 의원의 장례식은 오늘 지금도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부시 대통령이 하는 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는 말 많이 그 들려주고 있는데요. 정말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었던 것이 어제 저는 그 중계를 팍스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중계 자체는 똑같은데 그런데 왜 팍스로 봤냐면 그 시간이 팍스에서 그 해리스 포크너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그 당장 여성 앵커 시간이었거든요. 중계는 똑같지만 중계 뒤에 이 해리스 포크너가 어떻게 그 마무리를 지을까 해서 봤는데 정말 뷰티풀리 던 했습니다. 본인도 이 장례식 자체가 beautifully don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But even as we sit here there are those in power who are doing their darndest to discourage people from voting. John and I had our disagreements of course. But in the America John Lewis fought for 조지 부시고요. And differences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그 다른 의견 자체가 미국이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인데 친구 됐잖아요. Because he had the kind of character he showed when he lost an election.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빌 클린턴이었는데 아주 그 오랜만에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적인 다운 그런 그 발언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인데도 이제 대신 편지를 보내서 누군가가 읽었고 이 존 루이스 의원이 알라바마에서 태어나서 알라바마의 주지사인 그 조지 월러스 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올해 30년 이상을 하원 의원을 했는데 어제 장소 자체가 그 교회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함께 그 코 목사를 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고 그 공화당과 민주당 그 대통령들이 전부 나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시 대통령은요 치킨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이제 그 치킨을 가족 치킨을 보는데 그 농장에서 보는데 가족이 어느 날 아 가난하게 자랐죠. 우리 오늘은 치킨 한 마리 잡아먹자고 해서 이 조안 루이스 의원이 어렸을 때인데 안 된다고 어떻게 이걸 잡아먹느냐고 하면서 그 부시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때부터 이렇게 그 헝거 그 뭐죠 그 단식 비폭력 운동을 했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웃었고 그리고 원래 공화당이고 민주당인데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뮤지엄을 워싱턴 DC에 오는 것으로 만났는데 그 뒤에 친구가 됐다고 어제 팍스에서 그 커멘트를 한 칼 로브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오바마의 연설은 어제 연설은 아마 또 원 오브 더 아주 중요한 연설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말을 했지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그 존 루이스를 만났을 때는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에 다닐 때 루이스가 연설하러 와서 그때 내가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됐다. 자신의 멘토고 그랬다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됐을 때 만났고 세 번째는 그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누구보다도 먼저 존 루이스와 허그를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세 번의 만남을 쭉 그 얘기를 하면서 다 because of you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국은 because of you 때문에 이 좋은 그 아직 이루지 못한 이상을 찾아가면서 당신 때문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그 찾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로 이렇게 전해드려서 그렇죠. 어제의 그 장례식 분위기는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사회와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은 누가 뺏어가지 않는다. 소작농이었으니까 남을 위해서 농사졌잖아요. 강혜진이었습니다.